네, 손해평가사 1차 시험, 네, 기출 예상 문제 강의를 맡은 홍태우 평가사입니다. 네, 저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손해평가사 2회 시험 합격자고요. 현재 손해평가사 협회에서 손해평가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손해사정사 일도 하고 있고요. 손해사정사로서, 예, 손해사정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그 손해평가사 1차 시험에 대한 그 기출 문제하고 예상 문제 강의를 맡게 됐는데요. 이제 이번 시험 9회 시험이 들어갔습니다. 예, 벌써 9회까지 왔네요. 예, 제가 2016년도 예, 시험을 겪고 나서도 벌써 몇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험은 굉장히 이제 많이 어려워졌고요. 이제 합격생도 많아져서 시험 난이도도 굉장히 올라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합격률도 굉장히 높고요. 60, 70%대로 굉장히 높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시험 난이도가 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예, 최근 작년 시험에도 상법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거 외에도 판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재배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난이도 깊은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달 정도만 투자를 하신다면 1차 시험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그 강의 파트인 이제 기출문제, 예상문제를 한번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신다면 합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기출문제, 2015년에 처음 시작이 됐죠. 1회 네, 기출문제를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2015년 1회 기출문제 예, 상법 보험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죠. 보험계약의 선의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거의 시험 문제 상법 보험편에서는 거의 1번, 2번 초기 문제에는 보험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보험 계약은 선의성이 필요하다. 예. 이 선의성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보험 계약은 작은 돈을 내고 이제 큰 돈을 받아내는 약간 사행성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선의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예, 얘기입니다. 고지 의무, 뭐 성실하게 얘기를 해야겠죠. 보험 가입할 때 예, 어떠한 내 상황에 대해서, 위험 상황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성실하게 보험 손해 방지,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하면 예, 손해 방지를 위해서 성실하게 방지를 해야 되는 의무가 보험계약자 측에 있는 거죠. 예. 인위적, 고의적 사고 당연히 면책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선의성을 위한 제도라고 할수 있는 거죠. 답은 1번. 2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예, 굉장히 중요한 보험 내용입니다. 2015년도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올 법한 문제들만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타인은 뭘,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피보험자를 얘기하는 거죠. 피보험자. 예, 피보험자. 이 피보험자는 보험의 이득을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수 있는 것. 얻어야. 예,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수 있는 것. 보험계약의 해지권. 보통 타인 보험계약이 아닌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임의적으로 다 해지를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 타인이 보험의 이득을 가져가기 때문에 마음대로 계약자가 해지할 수가 없어요. 예.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동의를. 네. 네,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약관의 조항 중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예. 아, 답은 3번이죠. 3번. 예, 3번.
보험, 그러니까 1번, 2번, 4번은 보험약관 조항 중에서 그 효력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인정이 안 된다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보험 계약자 측의 불리한 내용일 때 약관이 그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예, 하지만 3번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1, 2, 4번 인정이 되고 하나씩 좀 볼까요? 보험 계약 체결일부터 보험 기간이 시작되는 게 원칙인데 그 전부터 한다 그러면 보험 계약자 측에 유리하겠죠. 예,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인정이 됩니다. 예. 보험증권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증권내용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예. 3법 내용으로는 1개월 이내를 내릴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1개월 넘어가는 거는 상관이 없죠. 예, 짧아지면은 보험 계약자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예, 할 수는 없지만 1개월이 넘은 2개월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3년. 예, 상법에서 얘기하는 보험 계약자 측의 소멸시효 3년 가능하죠? 예. 근데 3번은 안 된다. 예, 3번은. 원칙은 뭐죠? 1월이 아니고 3개월이죠. 3개월. 3개월이 돼야 됩니다. 예, 3개월. 4번 가볼게요. 4번. 보험 대리상. 보험 계약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하는 주체. 예, 보험 대리상도 있고, 보험 중개인도 있고, 보험 설계사도 있고, 예,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 사이에서 예, 계약을 성립시키는 사람들인 거죠. 예. 근데 보험 대리상은 거의 보험사와 보험자와 예, 같은 권한을 갖는다. 그렇죠? 하지만 보험자는 권한을 관리할 수 있다. 예, 그렇죠? 예. 권한을 옳지 않는 것. 답은 2번이죠, 2번. 예. 이런 말은 없어요. 이런 말은 없습니다. 보험 계약자에 대한 위헌 변경 증가 뭐 이런 내용은 뭐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거는. 예. 보험 계약 체결권, 보험 증권 교부, 예, 보험료 수령 뭐 이런 거다 되죠. 아, 보험 중개 사항이 있어요. 보험계 중개 사항은 단순하게 계약만 하는 사람으로서 보험 계약 체결권 이런 건 없습니다. 예, 보험료 수령권도 영수증 교부하는 조건에서만 있는 거예요. 보험 중개인은. 네.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거. 보험료의 감액. 보험료는 뭐예요? 위험의 대가인 거죠. 보험 계약자 측에서 내는 위험의 대가인 겁니다. 예, 보험료가 높아진다는 건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고, 보험료가 내려간다, 감액된다는 건 위험성이 그만큼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예. 볼까요? 보험료의 감액 청구를 할수 있는 것. 예. 답은 3번. 예, 3번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험 기한 중 위험이 소멸한 경우. 예, 내려갔던가 위험이 내려갔던가 위험이 아예 없어진 경우. 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무효시 뭐그 무효시 이런 것들은 보험료 감액이 아니라 보험료 반환이죠. 반환. 반환 청구예요. 보험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보험 사고가 일어날 수가 없거나 이미 일어났거나 하는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 측에서 보험료 반환을 청구를 할수 있다. 예. 근데 보험 무효일 때도 예,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안 되죠. 예, 그런 겁니다. 자, 6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6번. 6번.
6번 문제도 봄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봄요. 봄요에 대한 설명이에요. 옳지 않은 것. 답은 4번이고요. 4번이고 1, 2, 3번은 다 맞는 내용입니다. 하나씩 좀 볼까요? 보험료. 보험료는 계약 체결로 지체 없이요. 이건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보험료 계약하고 나서 뭐 10일 내로 내라, 20일 내로 내라 이런 거 없어요. 예, 지체 없이 그냥 지체 없이. 요거 최초 보험료 언제까지 내야 돼요? 요거는 예. 해지된 만약 2개월 동안 안 낸다 그러면 예, 지체 없이 내야 되는 건 맞지만 2개월 동안 안 낸다라고 하면 그거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예, 2개월. 예. 제가 이제 강의를 계속하면서 중요한 키워드는 예, 항상 별표 표시하시면 하면서 말씀드릴 겁니다. 예, 이런 내용들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보험료가 미지급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예, 상당 기간, 이것도 상당 기간이에요. 보험료가 밀렸으니 보험료를 내세요라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다 알려주는 것. 예, 그거 최고라고 하죠. 예, 최고라는 말을 씁니다. 최고 절차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상당 기간을 정한다는 거죠. 뭐 1개월, 2개월, 뭐 1주, 2주 이런 거 없어요. 상당 기간. 아까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얘기했죠. 타인, 피보험자고 보험의 이득을 가져가는 사람. 네. 계약은 막 해지할 수 있나요? 계속 보험료가 미납이 돼서 보험계약을 보험자가 해지한다고 할 때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그 타인에게도 최고를 해야 된다고 상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답은 4번. 7번 보험계약 부활. 네, 부활. 부활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험은 해지가 되더라도 다시 살릴 수 있다. 예, 다시 살릴 수 있다. 그게 곧 부활이다. 부활이다. 근데 해지됐을 때 조건이 있죠. 아무 때나 해지됐을 때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보험료가 미지급이 돼서 보험료가 해지됐을 때 예, 그때 보험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씩 볼까요? 옳은 것.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예.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데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보험계약자가 계속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예, 최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해지하고 예, 하지만 해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예, 이때 보험계약이 가능한 거죠. 고지위반, 뭐 최초 보험료 예, 이런 걸 안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법정이가 이자가 아니죠. 예, 법정 이자가 아니고 예, 법정 이자가 아닙니다. 약정 이자입니다. 약정 이자, 약정 이자, 약정 이자. 이자. 예. 그래서 답은 4번이다. 고지 의무 위반. 8번 고지 의무 위반.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고지 의무 위반. 고지 의무 위반,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보험 계약자 측의 선의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했죠. 보험 계약자 측의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어떤 위험 상황을 갖다가 보험자한테 알려야 돼요. 예, 그 고지 의무죠. 예. 근데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만약에 알리지 않았거나 이랬을 때 보험 해지권에 대한 얘기예요. 고지 의무를 했는데 고지 의무를 위반을 했어요. 고지를 알리지를 않았어요. 예. 하지만 그러면은 당연히 해지가 가능한 거죠. 보험자는. 예. 근데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 계약을 해지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예.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예. 어디 가서나 나올 법한 문구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문구예요. 예. 요거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예. 고지의무 위반이 됐을 때는 보험자는 언제라도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요. 예. 언제라도. 발생 전이든 후든 상관없이. 예. 상관없이. 전만 해당이 되는 거 아닌 거죠. 예, 후에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해지를 했다면 보험계약자 측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를 했다면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있다죠. 있다. 자. 그리고 4번. 보험자는 보험자 고지의무 위반 사실 안 날부터 3월 내에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안 날부터 1개월이죠. 안 날부터. 안 날부터 1개월. 네. 1개월 이내. 또 뭐가 있어요? 계약 후 3년 이내. 예. 보험 계약 후 3년. 예. 3년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3년이 넘어가면 예. 안 날부터 계약 후 3년이 넘어가면 안 날부터 1개월이 넘어가면 네. 예. 해지할 수가 없죠. 네. 그러면은 9번 넘어가겠습니다. 9번. 위험 변경 증가. 위험 변경 증가도 보험 계약의 선의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지 의무와 같이. 고지 의무는 보험 계약 시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보험자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보험 계약 후에 위험 변경이 바뀌었다면